기아자동차 노조가 기본급 동결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던 쌍용차 평택 공장도 오늘 오후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연말 자동차 업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기아차 노사가 임단협 타결 이뤄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기본급 동결을 골자로 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2만 9천여 명 중 2만 7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임금 협상은 58.6%, 단체 협상은 55.8%가 찬성했습니다. 기아차의 임금 동결은 지난 2009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대신 조합원 한 명당 월 평균 약 11만 3천 원의 실질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잔업 25분이 복원됐습니다. 또 성과금 150%와 경력은 120만 원, 상품권 150만 원 등이 지급됩니다. 기아차의 임단협 타결로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는 르노삼성만 노사 협상이 남았습니다. 쌍용자동차 소식도 알아보죠. 공장은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 부분 가동을 시작한 쌍용차 평택 공장이 오후부터는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납품을 중단한 LG 하우시스와 보그 원호 오창 등 부품 협력사 세 곳이 이미 만들어진 부품에 한해서 먼저 공급해줬기 때문입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연말 고객들에게 차량 인도를 위해 긴급 조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이들 협력사 세 곳이 공급을 재개하도록 계속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협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평택 공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